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말입니다. 오늘 말이죠. 바로 집에 왔더니 의문의 비닐봉지가 문고리에 딱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. 뭐지? 하고 얘를 딱 뜯어서 가져왔습니다. 환영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저와 같이 열어보시죠.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. 우와! 와, 미쳤어요, 이거. 우와! 우와, 진짜 미를 쳤어. 도레미! 우와, 여러분.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? 편지입니다. 이 편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. 외출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께서 예, 그 팬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광주까지 온 마르님 팬입니다. 여러분, 인천에서 광주까지 왔대요. 인천에서 광주 엄청 멀거든요. 그런데 집에 안 계셔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아, 너무 슬퍼요, 여러분. 아, 제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과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해서 과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마로님 팬 유튜브 닉네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. 네, 이렇게 해주셨네요. 네, 한국철도공사. 아이, 여러분 발음이 그렇죠? 네, 한국철도공사 코레일. 네, 맞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그러면 무슨 과자가 있는지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제일 눈에 띈 허니버러집. 네, 허니버러집이 있고요. 그리고 꽃갈콘 매콤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빼빼로 종류. 얘는 포키. 네, 포키 극세네요. 극세 제가 좋아하는 거. 그리고 이거 화이트 빼빼로하고 그리고 치토스, 추억의 과자죠. 저 어렸을 때 맨날 이거 먹었어요. 네, 치토스. 그리고 아, 고래맛 먹는, 네, 고래맛. 네, 양념치킨 맛인데 양념치킨 맛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이거 이따가 저녁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면서 먹어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짱구도 못 말려 신짱. 이것도 완전 추억의 과자인데 어렸을 때 먹고 지금은 별로 안 먹는 과자입니다. 뭔가 직접 찾아가서 문고리 딱 걸고 가니까 약간 좀 더 감동이 된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분께서 저를 보려고, 저를 목적으로 삼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다, 광주까지 왔다 하면은 주구장창 기다릴 것 같아요. 왜냐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, 광주까지 왔는데 안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올 때까지 딱 기다려요. 네, 제 차에서 딱 이렇게 택시 타면서 아, 마루님 언제 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가셨단 말이죠, 걸어두고. 그렇다는 말은 부모님의 용무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 용무를 볼 시간에 빼서 제 집을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추적을 해서 아, 추적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발견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아,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. 그것도 정해준 스케줄에 시간을 탁 빼가지고 탁 와서 선물 탁 드고 팍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. 이 과자들은 제가 편집하는 말이 계속 꼬이네요. 네, 편집하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네, 놀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워있는 돌돌 이리와. 관심이 없네요. 이렇게 친구가 왔는데 저번처럼 관심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? 아이,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, 돌돌이가. 미안해. 괜찮지? 알아. 여기 서 있어. 안녕. 그래, 자. 네. 여러분, 이상 마를 거요. 진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 안녕.